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좌측편은 용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보통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 우측편을 상당히들 조금 어려워합니다. 우측편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기로 자세를 잡고 이 다리 사이로 팔을 집어넣습니다. 팔을 집어넣고 토치를 위에서 이렇게 잡아요. 위에서. 이래야 토치가 안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는 상태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우들 하시는데 표면에서 파이널 용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손으로 하는 게 이 비드 속도를 조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긴 하는데 오른쪽으로 하시더라도 짧은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당겨서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세는 오른쪽에서 자세는 이런 식으로 잡는다. 요즘 애들은 왜 선생 용접 개시 공부를 안 하니? 배워야지. 선생 용접 개시를 선생입니다. 금일은 육지 포지션을 아크 용접으로 하는 용접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육지 같은 경우는 티그 용접과 조금 다르게 아크 용접 기존에 제가 이 채널 영상에 올렸던 영상은 양손으로 용접을 하는 영상인데 금일은 조금 오른손잡이가 한 손을 사용하는 용접사가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왼쪽 편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좌측 편은 용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보통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 우측 편을 상당히들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지 포지션과 비슷하게 우측 편 같은 경우는 자세를 잡은 상태 저 같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기로 자세를 잡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이 다리 사이로 팔을 집어넣습니다. 팔을 집어넣고 토치를 위에서 이렇게 잡아요. 위에서. 이래야 토치가 안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각도 조정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버헤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혹은 파이프를 이렇게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5도 상태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정을 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도 조정을 하고 일단 버티컬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버티컬에서 일어선 상태에서 파이프가 용접이 어디에 끝나는지 따라 순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서서 이렇게 버티컬 자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기 구간, 다음 구간. 다음 구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우들 하시는데 보통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요 정도 구간에서 후진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표면에서 파이널 용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손으로 하는 게 이 비드 속도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긴 하는데 오른쪽으로 하시더라도 짧은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당겨서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세는 오른쪽에서 자세는 요런 식으로 잡는다. 마찬가지로 토치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붙이든가 아니면 손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보기에서는 항상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좌측변은 굉장히 쉽습니다. 좌측변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원래 들어가던 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후진법으로 용접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버티칼 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버티칼로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보기 구간. 아래보기 구간에서 제가 들어올 때 여기서 후진법으로 버티칼에서 일부 구간 들어오면 봉이 닳고 들어가기 때문에 닳고 들어가면 후진법으로 자연스럽게 당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를 기반으로 육지 용접을 이제 하시게 될 거고 용접하는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Turn the lights down low, throw the pillows off the bed.
I don't know how
what I could have done better. Baby, I really tried the best I could. I can't stop time for you. I've played my part for nothing, and I did it all for you, for you. Yeah, we've been through this, I'm not the one you need right now, and I can't stop dying for you. I don't know why we couldn't work this out, because you know I tried the best I could, the best I could. I can't stop time for you. I can't stop time for you. I don't wanna be with somebody who's never gonna be around for me, around for me. I'm running out of energy, I realize you'll never be the one for me. I can't stop time for you. I can't stop time for you. Get out my way, I don't need this right now. I don't need this right now. Won't you get out my way, get out my way, I don't need this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Okay. Right, so one, two, three. I can't stop time for you. I can't stop time for you. I can't stop time for you. Won't you get out my way? Get out my way. I don't need this right now. I don't need this right now. To care if it's safe, well that makes two of us. I'm so insane, so insane, and you like it, but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Now you're just beginning your trip to regrets. You might think you know me, but soon you forget. I'm too insane, and you know it. You got to learn to like me again and again, 'cause I will make you love me again and again. Just when you think you love me, you'll think again, 'cause I will make you hate me again and again. I'll say I'm fine when I'm not, just to mess you up. I won't be home when you want, and I won't pick up. You'll spend your time with your watch, counting down the clock. You'll go insane, go insane, and I like it. But you haven't seen all of me yet. Now I'm just beginning you.